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으로도 하기 좋은 동작들, 특히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되게 어려운 동작을 할 거예요. 그 동작 하기 전에 지금 이 동작들을 먼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바로 깍지 끼고 머리 뒤통수를 가져가서 고개는 아래쪽으로 툭 떨궈줍니다. 팔꿈치로 머리를 감싸주시고요. 등이랑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자, 이제 마시는 숨에 고개 들어주시고, 목을 뒤로 완전히 젖혀주세요. 뒷목에 힘을 툭 풀어내시고, 팔꿈치는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세요. 이제 내쉬는 숨에 다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팔꿈치로 이마 양옆을 감싸서, 고개를 아래쪽으로 툭, 뒷목을 한번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목 앞면의 근육을 늘리듯이 앞쪽을 길게 늘어뜨려 주시고 팔꿈치는 더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실게요. 옆구리 한번 길게 늘려주시고 두 눈은 지그시 감아주시거나 대각선 천장 반대 방향을 바라봐 주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 세워주셨다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 세워주시고 반대쪽으로 한번더툭 기울여주세요. 왼쪽 옆구리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세우고 반대쪽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세우고요. 자, 이제 깍지를 천장 향해 쭉 뻗어 올려서 손바닥이 하늘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젖혀주세요. 팔꿈치를 곧게 펴내주시고 뒷목에 힘을 툭 풀어냅니다. 고개를 아래쪽으로 툭, 뒷목에 힘을 다시 풀어내주시고 두손 힘을 풀어서 깍지 낀손 바닥 쪽으로 툭 내려주세요. 어깨끝을 뒤로 돌려냅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셔서 골반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주세요. 그렇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는 복부를 조여내주시고, 목이랑 어깨 긴장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다시 상체 중앙으로 돌아오고, 오른 다리 풀어내주시고, 이제 왼쪽 다리를 뒤로 돌려내주세요. 상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서 곧게 세워봅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주세요. 다시 상체 중앙으로 돌아와 주시고, 뒤로 돌렸던 다리를 풀어내주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엉덩이 한 번씩 들썩들썩 움직여 봅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넓게 펼쳐내실 거고, 왼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두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잡으려고 내려가 볼게요. 허리 힘이나 등의 힘, 어깨 힘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골반을 살짝 뒤로 밀어내면서 복부를 조여내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골반이 아래로 쏟아지듯이 엉덩이 꼬리뼈를 조금 더 뒤로 보내실 거고, 마시는 숨에 다시 상체를 일으켜 봅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왼 다리를 옆으로 넓게 펼쳐내 주시고, 두 손으로 발끝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발끝을 잡고 상체를 그대로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깊숙이 내려가 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갈 거고, 반대쪽 발끝 혹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마시는 숨에 이제 상체를 세워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 테이블 포즈, 기어가는 자세로 와주세요. 오른발을 손과 손 사이로 가져와서 직각으로 세워주시고, 왼쪽 발등은 발등 바닥에 꾹 눌러내 봅니다. 두손 무릎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 주시고, 목이랑 어깨 긴장을 풀고 두손 하늘 향해 끌어올립니다. 팔꿈치를 양옆으로 구부리셔서 알파벳 W자 만들듯이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냈다가 반복해 볼 거예요. 두 손을 쭉 뻗었다가 다시 구부렸다가.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어깨끝을 뒤로 보내고 등 뒤를 꼬집듯이 등 뒤를 조여주세요. 두 손 풀어서 깍지 한번 꽉 조여내서 등을 한 번 더 꼬집듯이 만들어주세요. 목이랑 어깨 긴장은 내려놓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두 손 풀어서 바닥을 가볍게 짚을 건데 뒤에 있는 왼발 뒤꿈치 높이 세우고 무릎을 들어주세요. 손끝을 바닥을 터치하셔도 좋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터치하셔도 좋아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끝으로만 지탱을 하셔도 좋고 바닥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왼발 뒤꿈치 높이 세워서 돌격 자세에서 두 손 앞으로 어깨 아래 손을 가져가 주시고 왼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 볼게요. 전사 세 번째 자세, 발가락을 몸통 쪽으로 당겨 주실 거고 왼쪽 골반이 너무 열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알파벳 T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바닥 저처럼 바닥을 짚고 가셔도 좋아요. 자, 이제 다시 대감기 하듯이 왼 다리 뒤로 무릎 내려주시고 두 손 하늘 향해 끌어올립니다. 두 손 뻗어서 바닥을 짚어내주시고 오른 다리 뒤로 가져가 주세요. 자, 이번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왼발 손과 손 사이 가져와서 직각으로 내려놓고 오른 발등 바닥으로 눌러냅니다. 두 손 하늘 향해 끌어올리셨다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알파벳 W자를 만들어 볼게요. 등 뒤를 조여내 주시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내쉬는 숨에 복부도 한번 꼭 조여내 주세요. 5번 반복한 후에 다시 두 손을 하늘 향해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을 뻗어서 바닥을 짚어주시고 뒤에 있는 무릎 발뒤꿈치 높이 세워서 다시 상체를 앞으로 숙여내 주시고 돌격 자세를 취해 주세요.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뒷발, 오른발 뒤꿈치를 높이 세워봅니다. 이제 오른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 거예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더 당겨주셔서 오른쪽 골반이 너무 열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왼쪽 다리에 힘이 더 많이 실릴 거예요.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고 두 손 바닥을 짚어냅니다. 자, 왼무릎 굽혀서 오른 발끝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오른 무릎도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두 손 하늘 향해 끌어올려 주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 바닥, 왼 다리 뒤로 가져가서 테이블 포즈, 상체랑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주셔서 허리를 한번 조였다가 풀었다가 허리 긴장을 풀어줍니다.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바른 자세로 앉아 볼게요. 손가락 쥐었다 폈다 반복해 주시고 손목에 힘을 풀어냅니다. 정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